하나 잠깐만 질문 있어. 1박 2일인 거야? 아니면 4일인 거야? 하나 둘 셋 제주도? 육식입니다. 육식. 대박이다. 나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 예. 둘 생각해서 진짜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잘해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가게 같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줄게. 아 먼저 먹어. 나는 손님 먼저. 자. 고기 굽기를 내가 먹는 굽기로 구워가지고. 아 좋아 좋아. 고기는 안쪽에 이건 좀 많이 안 익었고 얘네 주는 김치가 잘 먹어가지고. 어떻게 탄 거야?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괜찮네. 다행이다. 휴. 나 연습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 예, 짠. 오, 완전 잘했어. 짠. 오, 형은 양식 많이 먹잖아. 많이 먹지. 이 정도 파스타 이 정도 면이면 어느 정도야? 100점 만점에 한 3,000점. 맛있겠습니다. 맛있겠네. 맛있다. 맛있어. 우리 선물 준비했잖아. 우리 선물? 아니 여기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리빙샵? 리빙 편집샵 같은 느낌? 리빙 편집샵 같은 느낌인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맞아. 이거지? 나 이거 혜연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혜연이랑 아 얘는 훌륭 그런가? 커서 지금 카메라에 커서 아 세트네. 우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얘는 되게 안에 내용 많은데? 뭐야? 이건 앞치마. 앞치마 이것도 혜연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얘네 플라워. 일단 내가 꽂혀. 혜연아 너한테 잘 어울리는 앞치마도 있다. 아 이거 이거. 맞아. 우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 오 맥주컵. 우와.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이거? 그럼 이거는 벌칙이 뭐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차피 그 영상으로 페널티가 가니까. 이 커플 뭐야? 모르네 막 이렇게 가니까 그냥 커피 사기 정도? 해주가 해줘. 문제 냅니다. 첫 번째 문제. 둘이서 처음 본 영화는? 하나, 둘, 셋.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아, 몰라. 진짜 몰라. 아, 맞네. 아, 왜냐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 난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어. 아니지, 인터스텔라 아니지? 아니지, 인터스텔라는. 그 전 영화지? 아니지. 아, 나 약간 그런 심오한 영화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나는 거야. 누구랑 봤는데, 인터스텔라. 진짜 엄마인가? 엄마? 옆을 보여줘. 친하고 있어. 자, 문제. 내가 해? 응, 혜연이가 해. 혜주 언니는 무슨 유씨? 하나, 둘, 셋. 문화유씨. 어? 한 번만 한 거야. 아, 그게 맞네. 그게 그거지? 어. 아, 그럴 거야. 하나야. 이번 좀 쉬울 수도 있어. 둘이 처음 여행 간 장소는? 하나 잠깐만 질문 있어. 1박 2일인 거야? 아니면 4일 중인 거야? 하나 둘 셋 제주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가평을 잊었구나. 너한테 그건 추억이 아닌 거지. 아 이건 쉬운 문제였는데. 아 그러니까 좋아 여기다 써놨어. 틀림 정연이 형의
외모 컴플렉스는? 하나, 둘, 셋. 입술. 아,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틀렸어. 아, 아 알고 있어서. 뭔데, 뭔데? 뭔데? 나는 손. 어, 입술이 외모 아니죠? 나는 얼굴이 생 아, 아. 오빠가 입술이 나 얇다고 막 해가지고 저번에 상처받은 적이 있대. 있는데. 아, 근데 손은 왜? 뭐 때문에? 그 형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어, 손은 약간 이 손이랑 이 등이랑 색이 많이 달라. 아, 아. 여기 그리고 하얗고. 내가 아까 만져봐서 알겠죠? 손이 거칠어. 어, 맞아. 형 거칠어. 되게 건조한 피부라서. 어, 저 거칠어. 진짜 거칠지. 엄청 거칠어. 이거는 답이 달라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MBTI는 하나, 둘, 셋. ENFJ. 파악했는데 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알파벳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한 번 더 기회줄게. 그냥 이건 게임 승부했다 치고. 아니,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나 지금 내 표정이 다 나왔어. 아, INFP. 우리 가장 별로였던 여행지는? 하나, 둘, 셋. 하노이. 어, 부산과 하노이. 하노이 아니야, 여보. 야, 나왔다, 야. 지역 자체가 할 게 조금 없었고. 난 너무 재밌었는데. 가로 열고 넣어주세요. 아, 네.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일 좋았던 여행지. 아, 원래 좋았던 여행지였어. 여행지가 맞아? 이거 했으면은 틀렸을 거야. 아, 진짜 왜? 왜냐면 좋았던 데가 너무 많아서. 아. 그치. 하나만 이야기해봐. 하나, 둘, 셋. 하와이. LA다, 나 LA. 나는 약간 휴양지보다 반짝반짝하는 도시를 좋아해. 어, 나 가보고 싶어. 혜연이가 아직은 얘도 워낙 바보고 착해서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혜연이 친구들은 진짜로 한참 놀 때거든. 아, 그치. 너무 놀 때인데. 어, 그치. 그런 거 또 보면은 또 좀 그렇고. 그렇지. 나는 항상 좀 미안한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 난 괜찮아. 어, 그래. 호연이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그런 미안함들이 혜연이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그만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 크거든? 왜냐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호연이라는 사람이니까. 맞아. 결혼을 한 거고 선택을 한 거고. 맞아. 그리고 지금 만족을 하고 있을 거잖아, 그치, 혜연아? 맞아, 맞아. 너가 더 얘기를 해줘. 오빠 나 너무 행복해. 맞아, 맞아. 여보 나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런 거를 좀 더 표현해주면 되게 좋아. Oh.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잤어요? 네. 수영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날. 어제 몇 시까지 놀았죠? 저희 3시 전까지 술은 얼마 안 먹었는데 수다 수다 분위기 취해서 말을 또 제가 핑마우스가 취할 때 혜연이한테 방에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혼났어요. 연스테이 촬영 마치고 혜연이가 옷 사준다 그래서 옷 사고 지금 이제 밥을 먹어놨는데 체력이 없어요. 혜연이? 야, 너무 말할 힘도 없고요. 아니 잠깐만, 연스테이 취지가 이런 게 아니었잖아. 아, 그렇죠. 아니 어제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뿌듯하고. 어때? 진짜 좋아. 야동문? 야동문? 이하동문? 응? 뭐 연스테이가 뭐 콘텐츠가 잘 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어, 그냥 저희 놀면서 뭐 구독자님이나 주변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네. 스테이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스테이 갔다 온 소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희가 하루 동안 같이 지냈는데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리고 재미난 게임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연습커플 한번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 다음에 만나요. 저희 부부가 되게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 게임했던 거 너무 재밌었는데 아 내가 게임을 오빠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좋은 인연 된 거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습부부 뮤직비디오 같아. 얼굴은 이렇게 나요? 그 얼굴이 뮤직비디오.